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28라운드 경기입니다. 선두를 달리는 김천 상무와 12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전반 초반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충남 아산 코너킥. 자, 헤더 걷어낸 볼. 다시 뒤쪽에서 왼발 슛. 네. 아,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슈팅을 해봤던 김주성. 최전방에는 강민규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역시 뭐 김천도 쉽게 그 전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네, 일단 어쨌든 자, 볼 뺏겼습니다. 자, 슛! 신성훈이 이걸 막아냈습니다. 각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강민규 선수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완전히 심리적으로 김천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최병찬의 크로스 슛! 자, 다시 한번 기회! 슛! 골! 선취골 기록합니다. 1대0을 앞서가는 김천 상무. 김경근 해설위원 말씀하신 이 잔실수가 또 한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 자 조용욱 쪽으로 다시 뒤로 흐른 볼 그대로 슛! 골!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네, 최병찬을 앞서갑니다. 최병찬 선수의 굉장히 좋은 낮고 빠르게 깔려가는 좋은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강영기 좋은 패스. 슛! 골!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야, 자, 지금 조용욱 선수의 굉장히 좋은 침투 움직임이었고요. 네. 조용욱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질의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패스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가운데 두아르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기도 있는데 여기서 자, 아, 이 패스가 또 횡패스가 또 끊겼어요. 네. 이런 게 많아. 그렇습니다. 자, 정면에서 조영욱 슛! 이번엔 박한근의 선방. 자, 지금 같은 패스는 좋았어요. 네, 지난 굉장히 좋은 패스였는데 좀 짧았죠. 그렇습니다. 자, 태클을 자, 끊어냈고 자, 여기서 볼을 살려냈습니다. 자, 왼쪽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자, 기회요. 자, 슛! 들어왔습니다.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천 상무. 역시 김천의 저 날카로운 예봉을 좋은 수비로 막아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아, 강민규. 어, 자, 가운데로 두아르테. 자, 신성훈이 나와서 잘 막아내는군요. 자, 이게 너무 아쉬운데 강민규 선수의 패스가 약간 길었어요. 네. 기술만 네. 좋아서는 버텨내기 어려운 리그죠. 그렇죠. 네.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굴절된 볼 아폰자. 자, 신성훈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볼을 잘 처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네. 또 패스가 좀 길었죠. 네. 아폰자가 경기 끝났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오늘 역시나 양 팀이 만나면 다득점 경기가 펼쳐지는데 오늘도 네 골이 터지면서 네. 4대 0으로 김천 상무가 승리를 했고요.